자동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귀한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자 마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중풍병에 걸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과 그를 들것에 메고 온 친구들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기대되지 않나요?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발다리를 쓸 수 없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지요. 잠깐 햇볕을 쐬려고 할 때에도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어야만 해요. 너무 괴롭고 슬프지만 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그 친구들은 매일매일 저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걸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산책도 시켜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가쁜 숨을 내쉬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벌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병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입을 수 있다고 하네. 하지만 나는 좌절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한 친구가 또다시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보게들, 우리가 이 친구를 들어서 예수님께 모셔드리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친구를 금방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 거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친구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네. 얼마나 고마운 친구들인가요? 하지만 친구들이 저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앞으로 갔을 땐 이미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답니다. 우리는 결코 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던 것이에요. 저는 좌절했어요. 겨우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이곳까지 뛰어왔는데 결국 나는 중풍병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생각에 너무 슬펐지요. 그러자 다시 한 친구가 얘기했답니다. 얘들아, 우리 친구를 지붕으로 올려주자. 그래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이 친구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아래로 내리는 거. 그러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우리 어서 힘을 내서 우리 이 친구를 빨리 지붕으로 올리자고. 야차! 야차! 친구들은 결국 저를 지붕 위로 올려주었지요. 하지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 지붕에 구멍을 내면 지붕에 있는 모래와 먼지가 모두 예수님께 떨어지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을까요? 저를 치료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돈을 내시진 않을까요? 하지만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셔.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너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야.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저 역시 확신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반드시 저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친구들은 지붕에 구멍을 뚫고 저를 예수님께로 내려주었어요. 아,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지붕에서 내려온 저를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지요.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단다. 그 순간 제 온몸에 힘이 돌기 시작했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친구들의 믿음 덕분에 예수님의 치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었나요?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중풍병자였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들을 보내주셨어요. 친구들은 그냥 놀고 장난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